금리가 연 4% 이상인 예금 적금 상품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최근 한 달 동안 시중은행 수신고는 10조 원 넘게 늘어났는데요. 돈의 흐름이 안전자산 쪽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.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해 가입한 적금의 만기를 맞아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 등의 예적금 이율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있습니다. 은행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오르긴 힘들다는 생각에 금리가 높고 장기로 묶어둘 수 있는 상품을 찾는 겁니다. 근데 적금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알아보니 연 4~5%짜리 그 상품이 이거 말고는 더 안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. 최근 은행권에선 지난해 9월에서 11월에 몰린 예적금 만기가 돌아오자 4~5%대 상품을 속속 내놓으며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.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정기 예금과 정기 적금 잔액은 각각 12조 원, 1조 원씩 늘어 총 수신 잔액은 10조 원 넘게 뛰었습니다. 채권 금리도 그렇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조금은 올리긴 할 텐데 곧 4%는 은행권들 다 좀 이제 돌파를 하게 될 것 같고요. 시중은행까지 고금리를 앞세워 경쟁에 뛰어드니 저축은행의 긴장감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. 가뜩이나 실적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 경쟁력까지 상실하면 예금 이탈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당장 이번 달부터 금융권 상품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고금리 특판 등의 과잉 경쟁을 자제하고 연체율 등 건전성을 더 강력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. TV조선 김자입니다.